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12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거기에 내 일정 관심주까지 쏙쏙 담아서 핵심만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중국 증시도 1.5% 하락 마감을 했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약 4.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205원 97전을 가리키면서 다시 한번 더 달러에 대한 강세가 조금 드러나는 그런 하루였죠. 이 달러라는 것은 이제 기축통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런 기축통화가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 지금. 지금 미국이 상당 부분 금리를 인하를 했고, 경기 부양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에서 이 달러가 지금 강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3.8% 정도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5.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모습이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오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하면서 잠깐 멈춰주는 그런 역할까지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중 이제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1810선이 장 중에도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부분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한 특징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시면. 우선 다우 증시에 대한 예상 밴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큰 폭의 급락이 나타났고, 거기에 따라서 나스닥과 그러면 다우가 과연 언제까지 하락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다우 증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 증시 같은 경우 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할게요.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저희 가족분들하고 같이 해봤던 가격대였는데요. 일단 주봉으로 먼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21,7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29,568포인트까지 여기가 1차적인 파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파동 이후에 지금 하락을 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동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같이 해 보신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자, 이 자리, 지금 저가 권역 자체가 21,712포인트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29,568포인트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고가와 저가가 이제 1차 기준 가격과 2차 기준 가격은 아니겠죠. 그냥 그 1차 기준 가격 자체가 바로 26,600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그냥 그 포인트 자체를 우리가 잡고, 한번 같이 보시면, 일봉으로 다시 돌려볼게요. 26,600포인트, 560포인트, 요 자리 자체가 어땠어요? 한번 빠지면서, 다시 한번 더 갭을 불러일으키면서 빠졌고, 그죠? 거기를 돌파를 시도했지만, 돌파가 되지 않고, 음봉으로 다시 한번 더 돌파, 그리고 하향 돌파죠. 그 다시 한번 더 힘싸움 이루어지면서, 하단으로, 하방 이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이탈이 되면서 때려버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1차 기준 가격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 2차 기준 가격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체에서도 2차 기준 가격이 24,70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이 24,700포인트에 대해서 자, 맞고 돌아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때리고 올렸다가 다시 한번 때려버렸거든요. 그 지금 이 자리 자체를 또다시 갭으로 뚫어버렸어요. 갭으로. 그리고 지지를 밟고 또다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하락 자체가 좀더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뭐 그렇게 지금 볼수 있는 자리가 돼버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 주봉상으로는 이미 조정 파동 자체는 넘어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월봉으로 잠깐 돌려가지고 보시면, 월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6,469포인트,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는 꾸준하게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동이 될수 있겠죠. 그럼 그 파동 안에서에 대한 조정폭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6,469포인트를 기점으로 한번 해서 같이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1차 기준 가격 자리가 얼마입니까? 바로 2,75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2,750포인트 정도를, 다시. 2,750포인트 정도를 자리를 잡고, 요 자리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는 조금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뭐 주봉상에서 저렇게 추세가 무너졌더라도 일단은 조정 추세는 아니거든요. 새로운 추세가 지금 시작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자리 이후에 지금 750포인트까지 저는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 자리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다 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쉽게 지금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반등 자체는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 자체는 앞서서 제가 25,250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돌파를 해서 올라가기 좀 힘들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복구를 못하고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방으로는 한 25,250포인트 여전히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저항이 될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위로 상방을 하면 좋은 거고, 하방 자체는 우리가 조금 더 열어가지고 2,75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은 2,750, 그리고 상방은 2,150 정도 여기에 대한 포인트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봉으로 잠깐 돌려가지고 파동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하단에 있는 6,19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상단에 있는 9,838까지 여기가 이제 원웨이로 한 번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져서 왔다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에 따른 조정파동 자체가 어디까지 올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차 기준 가격대를 지지를 받았다면 이게 다시 추세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2차 기준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더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상관없는데, 이게 밑으로 하향을 이탈을 해버리면 그때는 추세가 무너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 자체도 똑같이 우리가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신다면, 자, 6,190포인트고 밑에 9,838포인트죠. 그러니까 그에 따른 반등 포인트가 결국에는 1차적으로 8,444포인트 정도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교육 받으신 분들은 직접 본인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8,444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요 정도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 정도 포인트에서 여기에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결국에는 그 자리 자체에 대해서 이게 색깔이 없으니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 자리 자체에서 지금 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파를 한번 이루면서 더 이상 안 빠질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는 회귀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동 자체를 지키고자 노력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그 포인트 자체를 넘어가다가 다시 한번더 갭으로 이제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밑에 포인트는 얼마가 될수 있느냐? 그 밑에 자리 7,590포인트, 7,584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 좀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7,590포인트 정도, 7,580포인트면, 자, 한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지금, 요 정도 포인트까지는 조금 열려있죠. 지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앞서 봤던, 미국장
앞서 봤던 부분보다는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왜냐하면 뭐 여기에 다오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봉상 추세가 무너진 자리라고 봐야 되는 건데, 대신에 지금 나스닥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좀더 아직까지는 2차 기준 가격 자체를 돌파해서 밑으로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락폭 자체는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다. 물론 다우라든지 나스닥은 항상 동행하게 됩니다. 동행하는 안에서 이제 퍼센테이지별로 조금씩 차이는 날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나스닥은 그래도 기준을 추세가 무너졌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에게 대한 포인트는 한 7,584포인트 정도. 그래서 요 포인트를 좀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월봉상에서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요거는 아직까지도 지금 상당 부분 이제 고가 권역에 분포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보신 대로 우리가 다우 증시와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포인트가 두 개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이 말은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의 기술 집약형 사업입니다. 기술주 위주가 많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부분 자체를 다 평균 지식을 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시장 안에서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 혁신적인 부분 자체가 좀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미국에 대한 지수만 보더라도 우리가 현재 시장은 상당한 탈제조업 시대로 지금 넘어오고 있다. 자, 그렇게 볼수 있겠죠. 이 탈지적 시대에 대한 분위기는 결국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로 나타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그래도 그나마 좀더 지켜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앞서 봤던 그 포인트는 좀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스닥하고 다우 증시에 대한 전망을 한번 같이 보셨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중국 증시가 1.5%가 빠졌는 것에 비해 가지고 국내 증시하고 일본 증시에 대한 하락폭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영향보다는 아직까지도 미국에 대한 영향을 상당 부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런 외국인들이 중국계 자금보다는 미국계 자금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이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돼 줘야지만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더 반등에 대한 기미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옵션 만기로 인해서 좀더 과하게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물론 1900포인트 밑으로는 저도 여전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한 달이 걸릴 것이냐, 두 달이 걸릴 것이냐에 차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 이 자리 자체는 상당한 저렴한 가격 권역일 것은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오늘 하락 자체가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으로 과하게 빠졌다.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 자체는 좀더 이런 반등이 또 강하게 금방 올라올 것이다 보다는 여기 순차적으로 횡보 내지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여지가 높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상승 원동력이 될수 있다. 그또한 가지는 바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 기점을 가지고 바닥을 다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이제 환율인데, 환율 앞서서 잠깐 우리가 봤지만, 지금 현재 그 달러가 다시 한번더 상당한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면서, 안전자산으로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엔달러 환율 같은 게 103엔 정도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 환율은 이제 1200원대 다시 한번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자, 이 환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전일 잠시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이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일본의 엔화와 원화에 대한 차이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드러났는 것처럼 원화가 상단에 있으면 상대적인 약세가 되는 거고, 엔화가 위에 있으면 엔화가 상대적인 약세라는 겁니다. 기준은 바로 달러로 환산했을 때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쉽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해 2013년도까지는 엔화는 쌌다 그죠? 원화에 대비해서 저렴했어요. 원화가 더 저렴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물건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건 자체가 뭐 2만 원이다. 2만 원 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면 이 물건 자체가 더 싸진다는 거죠. 더 싸진다. 왜냐? 원화가 싸기 때문에. 그러면 뭐 1,000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달러, 20달러가 돼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20달러가 아니고 18달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거래가. 18달러로 거래된다. 원화가 좀더 싸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엔화는 비쌌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이때가 뭐 2,200원이다. 200엔.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좀더 돈을 쳐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일본에서 미국 가면 이거는 좀더 붙어가지고 21달러가 되든 똑같은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엔화가 좀더 상단에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일본에서 도요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더 싸다는 얘기고 현대차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은 지금 현재 가격적인 경쟁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지금 일본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역전이 될수 있는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일본과 산업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 부분 가격적인 경쟁력이 생겨버립니다. 자,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었어요. 그리고 타이어 업종이었고요. 그럼 우리가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까지.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현대글로비스도 있겠죠? 현대글로비스 같은 기업들도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도까지 얘는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테슬라가 한국에 진출하고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서 2017년도를 기준으로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LG화학, 코스모화학,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여러 타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환율이 바뀌면서 원화 약세 기조가 드러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동차 업종들이 엄청나게 올랐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환율에 대한 황금기가 끝나면서 엔화 약세 기조가 드러나면서 주가는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현대차도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이 환율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다가섰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바뀐 건 아닙니다. 아직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진 거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세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제 다 붙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금리 인하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쓰면 이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이거를 쓰기가 힘들어요. 일본은 여기에서 더 이상 돈을 못 찍어냅니다. 찍어낼 수가 없죠. 일본은 지금 안 찍어내기 위해서 올림픽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올림픽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이다. 이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변화가 지금은 환율이 갑작스럽게 변한다고 해서 그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환율에 대한 변화 자체가 국내에 또다시 한 번 더 산업적인 포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적인 예로 자동차만 말씀드렸던 거지 이런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로 공부를 꼭 하시고요. 저희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이 보실 텐데요. 현재의 신고가, 250일 신고가라든지 60일 신고가라든지 신고가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인버스. 자, 유가는 again 2016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조금 황당했던 부분 자체도 이거였어요.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원유 선물 인버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금 원유에 대한 인버스, 그냥 지수 인버스가 지금 현재 다 신고가입니다. 다 신고가입니다. 60일로 하더라도 다 또 똑같은 인버스 말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다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난 종목군이더라도 그 종목이 평소부터 뭐 이슈가 돼가지고 우량했던 종목이라고 보기 좀 힘들고 대부분 다 이제 소형주 위주의 약한 상승이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의 하락 자체를 과하게 빠진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일 1900포인트 밑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다 사실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 그대로 지금도 똑같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그 19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1817포인트가 되면서 지수 자체가 지금 보면 4년 내 최저가로 내려왔어요. 사실 이거를 바꿔서 한번 보면 그만큼 빅스 지수, 공포지수 자체는 엄청나게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공포지수겠습니까? 말 그대로 공포에 질렸기 때문에 공포지수입니다. 그럼 비이성적인 시장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비이성적인 시장이. 그럼 이런 비이성적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정상적인 또는 이성적인 시장에 대한 형태를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원유인 것 같은데요. 자, 원유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2016년도 자료예요. 2016년도 3월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 이제 원유라든지 석유, 가스 배럴을 생산하는 비용에 대한 한마디 원가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자, 사실 이란과 사우디가 가장 쌉니다. 가장 싸고요. 그 다음에 뭐 이라크, 그리고 러시아 뭐 이런 순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지금 미국의 셀가스가 보면 한 23달러, 24달러 정도, 요 정도 수준이고 미국의 셀가스 제외하고는 한 22달러, 21달러 정도, 요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 2016년도에 대해서 이 셀가스 이슈가 되었을 때 유가가 얼마까지 빠졌었냐? 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2016년도에요. 2016년도에 저가 권역을 한번 쳤는데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26.21달러입니다. 26달러가 가장 하단이었다는 거죠. 이 26달러 이후부터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70달러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증산이 이루어지면서 또다시 똑같이 27달러까지 지금 빠지는
그전에 26.21달러였고 요번 27.34달러까지 빠졌는데, 자 26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PPT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26달러 부분은 자 세일가스 자체가 이제 마지노선에 대한 자리까지 왔는 가격이죠. 그죠? 요 정도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럼 위에 있는 이 여기는 다 손해입니다. 위에 있는 다 손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딱 미국에 대한 부분까지 왔을 때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만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27달러까지 왔는데, 저는 유가도 어느 정도는 한계점이 존재를 하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유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전기차예요. 자, 전기차를 많이 타면 탈수록 당연히 이런 석유에 대한 공급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지금 석유에 대한 수요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죠. 중국은 전 세계 석유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소비를 하는 나라입니다. 왜냐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기 부양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를 보더라도 지금 이 수요는 상당 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미국의 세일가스에 대한 판매는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 어차피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석유에 대한 가격이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안에 알력적인 싸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25달러 밑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였고 2016년도에도 그런 가격대를 중심으로 반등을 한번 형성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부터는 다시 한번 더 변화가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2016년과는 또 글로벌 환경이 바뀌었을 수 있죠. 다만 이런 기준적인 가격 자체는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도 바뀔 수 있다. 제가 왜 신고가는 인버스다라고 적어놨던 것이 인버스가 정상적인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역방향인 거잖아요. 그 역방향이 항상 신고가 가지 않는다는 걸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지금 인버스라든지 또는 유가들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유가 인버스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인 부분으로 회귀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오늘 자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항상 힘드시면 함께 이겨내시면 됩니다. 좀 더 힘내시고요. 자, 이 위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최근 주식 투자를 50대와 60대가 상당 부분 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던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저하고 함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